네. 네. 인사하시죠. 예. 세 번째 시간 미래 미국 출신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약간 리드미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 리듬감 있게 예. 빠른 진행. 네, 빠른 진행. 이렇게 빨리 진행합니까? 오늘 이제 기분 좋은 수요일인데. 예. 수요일인데 이제 어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로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게 일단 영국이 오늘 CPI 발표가 있었는데 9.0%가 나와서 네. 많이 높아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망치 9.1보다 약간 떨어진 거지만 9% 살인적인 겁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실적 발표한 타깃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좀 빠지는 거에 일조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비용 증가가 앞서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실적이 폭망한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예. 어제 월마트에서 오늘까지 이런 소매 기업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보통 이런 기업 상당히 좀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인데 월마트 네. 좀 이따 보여드릴지만 월마트가 거의 198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가락을 좀 보인 걸로 조사가 돼갖고 예. 좀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좀 이따가 확인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요, 기사를 제가 세 가지 뽑았는데, 미국 소비가 살아있다 근거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나스닥이 예전 나스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달랐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격적인 4월 펀드매니저 서베이 결과를 볼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얘기했고, 네. 지금 펀드매니저가 보유한 현금도 많이 비중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볼 거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30페이지 끝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첫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네, 브링크스라고 하는 그 사설 보안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일명 장갑차 업체. 네. 네. 장갑차 업체가 이 군수 업체가 아니고 예. 이런 훌륭한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경호하는 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아주머니가 일단은 체다 치즈 확인했다. 그다음에 커피도 확인했다. 베이컨 등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브링크스라는 기업에서 이런 그 식품을 네. 보호하는 겁니다. 아~ 보호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비싸게 구매한다는 약간의 가격이 풍자를 아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귀하다는 거죠. 현금처럼 예, 저렇게 현금처럼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좀 과도한 사실은 이제 뭐 억측이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느끼시면 그리는 사람은 정말 아이디어가 네. 그러니까요. 야, 저건 창의적이네요. 창의적 진짜.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딱 보여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예. 실제 이제 뭐 그 몇 개 안 되는 국가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식품을 구입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예. 혹시 가까운 뭐 이런 비슷한 국가 아는 데 있습니까? 뭐 빵 사는 돈이 많이 든다든지 어떤 식품을 구입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뭐 베네수엘라 같은 예, 그런 기업들이 예. 그런 국가가 좀 포함되고 있는데 예. 하여간 제가 볼 때 식량에 대한 이 가격 인상이 상당히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최근에 전쟁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혹시 전쟁? 요즘에 뭐 푸틴이 혈액암이다 아, 뭐 이거밖에 뭐 예. 제가 문득 어제 딱 생각 드는 게 쿠데타가 야 그렇게 전쟁을 많이 얘기하다가 예. 지금은 싹 들어갔잖아요 예. 거의 얘기도 안 하고 거의 무관심이죠 예. 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뭐 조금 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또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전쟁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 왜 하는 거냐면 특히 밀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밀이? 네. 그렇죠. 밀이 좀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림을 잘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했던 어제 밤이었죠. 어제 밤에 발표했던 소매 판매를 볼 건데 4월 소매 판매가 0.9%가 올라가면서 누적으로 보게 되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게 올라가면서 현재 누적으로 보게 되면 5,939억 달러의 그런 누적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소매 판매는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반대로 지금 약간의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있지만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59.1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예. 5월 17일 날 10시에 발표가 되니까 그 5월 7일 보시면 좋은데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예. 정반대의 모습 보여준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0년은 굳어있지만 쓸 만큼 쓴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데 예. 한번 좀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소비를 한다. 근데 오늘 예.
그 안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계속 뭐 날파리 날아다 계속 날아다니는 제가 키우는 네. 겁니다. 아 이걸 네. 잡으시면 어떨까 좀 네, 계속 방송 내내 예, 왔다 갔다 예.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소매 판매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소매 판매하고 인플레이션을 감하는 건데 지금 그냥 소매 판매는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안하게 되면은 작년 4월이 고점을 찍고 아직까지 고점 회복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소매 판매 역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참고로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건데요.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그 이유를 보고 있는 건데 이제 시간당 임금을 보면요. 2년 전 2월부터 현재까지 4월까지 예. 약 한 2년 2개월 동안에 보시면 약 11.5%가 증가했다는 거죠. 급여가 오른 거죠. 예. 급여가 28달러에서 31달러 85센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되면 0%입니다. 올라간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한 겁니까 2년 동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전화 박종호 팀장은 충분히 이 0%를 충분히 깨닫고 있지만 예. 느끼고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최포건님은 말도 안 되는 거. 여기가 일자가 두 개 붙습니까? 뭐 11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예. 어렵지만 예, 좋아지는 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급여가 올라가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소비하기 어렵겠죠. 하다 보니까 쓰고는 있지만.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깔려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심리를 얼어보고 있다는 거 첫 번째 페이지로 보여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이제 소비가 이렇게 불안한데 불구하고 소비가 진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냐. 지금 개인의 어떤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부양책에 때 33%가 일단 그 저축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19.9%, 세 번째 26%, 많이 저축하다가 지금은요. 예. 6.2%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근데 저 부양책을 저렇게 주고 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저축률이 쭉 떨어지면 이게 심리적으로 더 한 배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줬다 뺏는 약간 그런 느낌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이게 보시면 아주 긴 흐름을 보게 되면 보통 6% 7% 그 정도 사이가 원래 평균이었어요. 평균이었죠. 이게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예. 올라왔는데 이렇게 했다가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 썼죠 또. 그렇죠. 뭐 어디 썼을까요? 없으니까. 뭐 여러 개 썼겠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때가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쨌거나 지금은 최저의 저축률을 보유하면서 일단 쓸 만큼 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쨌거나 소비가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요. 첫 번째 봤고요. 예. 두 번째는 컨슈머 크레딧 이것도 역시 개인의 부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부채가 역시 거의 10여 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7.3%입니다. 카드 대출 받고 빌리고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빌려 갖고 쓴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 예. 없으면 빌려서까지 투자하고 돈을 쓰다 보니까 일단은 대출과 저축률 감소로 인해서 그걸 두 가지 보게 된다 그러면 소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를 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축을 줄이고 대출을 키우면서 소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닌데 어쨌거나 최근에 아시겠지만 쓸 데가 많잖아요 돈을요. 그렇죠. 여행도 가야 예. 되고 또 못 본 영화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비용을 쓴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미국 GDP의 70%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는 최후의 보루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아직까지는 건강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소비 지표가 건강해야지만 파월이 또 금리를 막 올리는 거거든요. 라고 좀 보시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최악이 19.92% 갔다 왔습니다. 야, 아직 입자를 안 봤습니다. 입자를 예. 베어마켓이 안 했죠. 만약에 입자가 보였으면 베어마켓이 했을 텐데 예. 딱 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런 모습이 현재가 13.93%이기 때문에 예. 약간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장 지름이 아니고 역시 조정장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숫자를 딱 좋게 지켜주네요. 또 19.92 여기까지 갔다 온 거 상당히 극적이죠. 극적인데 예.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4년마다 베어마켓이 경험이 항상 옵니다. 오는데 경험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4년째 지금은 세 번째 온 겁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네. 2018년 겨울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8년 겨울 그때 무역 분쟁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예. 엄청 심했고 예. 그 사실 뭐 트럼프하고 엄청 강대강으로 싸웠죠.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던 경우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겪고 있는데 이번에 4년에 세 번째 겪고 있다는 것 다시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어떤 그 아주 와일드한 시절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14.93%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많은 분들은
사실 배합마켓 진입을 사실 높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많이 여유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월마트를 보여드릴 건데 월마트가 어제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11.38%가 빠졌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크게 빠진 거냐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1987년 10월 16일 날 11.79% 다음에 많이 빠진 거예요. 87년이면 두 분 다 태어났죠? 그렇죠. 태어났습니까? 예, 태어났을 때. 태어났군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크게 빠진 게 월마트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이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 게 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까지 사실 그 실적 훼손시키는 모습 본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구간이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마트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월마트 두 분 다 모르시죠? 가본 적 없죠? 국내 월마트. 국내는 안 가봤습니다. 나갔습니다만 지금 나갔습니다만 예전에 있었거든요 국내. 예. 근데 월마트 가게 되면 살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조잡하고. 중국산이 거의 다니까 안 좋았는데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월마트? 저는 안 가봤죠. 제가 그 2017년 뭐 최근도 아니지만 엄청 좋아졌어요. 아주 산티나는 물건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뭔가 배열이 바뀌어갖고 상당히 보기 좋아지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코스코도 훨씬 나아 보이는 모습 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월마트가 아니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좋았던 월마트가 주가 많이 빠져 커덕거리는 그런 모습도 오랜만에 본다고. 사실 월마트가 또 미국이 어떤 상징으로 보이잖아요. 상징. 저런 상징 같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월마트보다는 최근에 아마 코스코 선호하실 것 같은데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월마트야 뭐 가시는 분들만 가겠죠. 해서 일단 월마트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장이 좀 빠집니다. 타겟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걸 보고 충격적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EPS가요 전망이 3.07인데 2.19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언나간 건 전 최근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실적을. 물론 매출은 뭐 좋았습니다만 자꾸 올라간 거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비용 증가 그다음에 많은 할인으로 해서 이익 감소했다. 할인폭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비용과 증가하면서 지금 이익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순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2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까지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급락이요. 또 한 번 끝난 다음에 또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느낌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급락할까요? 오늘요? 타깃. 15%. 예. 보신 것 같아요? 15%? 좀 더 빠지는데 타깃이 사실 이제 팬데믹 때 혹시 여러분들 그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면 온라인으로 딱 한 다음에 차를 딱 앞에 대고 있으면 딱 포장된 갔다 와서 딱 들고 갔던 그런 식으로 많이 매매 저기 그 쇼핑했거든요. 지금에 다 가서 하지만 근데 한번 이 실적을 가지고 얼마나 주가가 빠지는지 같이 보실 건데요. 22.19%가 지금 급락 중에 있습니다. 급락. 엄청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오늘 이거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어제 올라온 폭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뻔했는데 이 실적이 나오자마자 다시 나스닥 1%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좀 치명적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타깃 같은 거 워낙 좋아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이 빠진 거냐면 1년 동안의 모습 중에서 연중 저점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184였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엄청나게 올라왔던 기업이고 올라왔었는데. 사실 팬데믹 기간도 많이 올라왔고 실제 또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워도 가서 쇼핑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 견딘 종목인데 이번 실적에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뭐냐면 월마트 흡사한 어떤 실적을 발표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 로우스입니다. 로우스는 어째 홈디포 그거 좋았기 때문에 좋을 걸 예상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좋았는데 EPS 3.2 연방했는데 3.5일 나왔죠. 10% 정도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하필 매출이요 한 1억 달러가 미스가 났습니다. 큰 폭도 아니에요. 근데 약간은 기분이 안 좋죠. 저 정도는 찜찜하죠. 봐줄만도 할 것 같은데. 봐줄만 하죠. 봐줄만 하는데 하락은 여지없이 이어져. 지금은 자비가 없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자비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홈디포와 로우스의 차이를 보시는 건데 스스로 집을 고치는 인구들, DIY 인구가 홈디포는 50%가 이용한다 합니다. 로우스는 더 많은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 80%가 이용하다 보니까 이 봄이 되면요. 보통 밖에 있는 조경을 바꾼대요. 여러 가지 벤치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테라스 바꾼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추운 봄이랍니다. 지금 미국이. 난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어요. 혹시 이번 봄이 춥습니까? 서울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한국은 전혀.
아, 뭐 팔 예. 그렇게 걷고 아. 나 안 춥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덥죠. 네. 더운데 여기는 원래 더운 거고. 근데 미국이 좀 추웠나 봐요. 하다 보니까 실외 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답니다. 시가 진짜 밝힌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덜 팔리는 바람에 특히 동물점 매출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망이 2.5%도 많이 났었는데 약 4%까지 마이너스 커지면서 주가 수포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홈디포는 좋았습니다만 로스는 조금 더 못한 걸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 꽂히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요. 로스가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건데 올 봄만 약간 좀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7%에 예.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 아직까지는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홈디포 로스를 계속 반복하지만 팬데믹 때 마치 올라온 기업처럼 판단하시는데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물론 더 많이 팔렸습니다만 예. 그런 기업이 아니고 꾸준히 팔린 기업입니다. 저런 기업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 살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 번 살 거를 한 번만 산다든지 뭐 그렇게 좀 약간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예. 한 번, 아, 세 번 고칠 걸 한 번 고쳐서는 집이 유지가 안 됩니다. 예. 워낙 집이 오래돼 갖고 예. 손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잘 안 보시겠지만 예. 보통 딱 좋게 체포가 예. 팔뚝 걷고 막 고치는 거예요, 막 멋있게 뭐 갑자기 다음날 반찬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예. 그 멋있죠. 뭐, 예.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 포드 150 포드 150 탁 타고 가서 집을 딱 싣고 가서 고치는 거 이런 예. 모습이 연상되는데 어쨌거나 홈디포 로스는 늘 집을 고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아니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잘 견디고 있는 이유를 좀 볼 건데요. 현재 10년물 국채 순율이 2.995%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좀 올라간 건데요. 예. 어제 파월의 혹시 금리 인상 멘트 생각나십니까? 나는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올리겠다라는 예. 어떤 예.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듣고 봤더니 어제 상당히 좀 잘하시는 것 같다고 했지만 잠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니까 그럼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년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이제 연중의 모습인데 쭉 보시면 10년 금리 국제 금리가 보신 것처럼 연중으로 보게 되면 84%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는데 반면에 나스닥은 반대로 약 24%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이게 10년물과 나스닥의 모습인데 예. 연중의 모습이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죠. 제가 바꾼 동안 또 올라왔습니다. 3.001%. 이게 어저께 아니고 예. 그 한 5분 차이로 한 거거든요. 앞에 할 때는 2.99였는데 5분 뒤에 캡처하니까 3.001%로 또 올라갔어요. 진짜 이렇게 예. 많은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최근에 5일 동안은요. 나스닥과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같이 갑니다. 금리 올라오는 거에 그러네요.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밀렸지만 예. 야, 어차피 10년 국채금리가 팍 내려갈 것도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 걸 물론 이제 고점은 찍었다고 얘기하는 많지만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난 이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하면서 최근의 모습 보게 되면 완벽하게 10년 국채 금리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강아지 모습 보이니까 저는 상당히 좀 잘 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나스닥이 크게 영향받는 일이 없는 걸로 좀 보이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아침에도 보여드린 건데 그다음에 6월과 7월의 금리 인상이요. 0.5 대 0.5 세트라는 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 14%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0.75 대 0.5%가 24%인데 이거는 지금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전주 대비 84.7%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예. 0.75 더하기 0.5는요. 올라간 겁니다. 8%포인트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파월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그럼 파월 만들어 친다 그러면 만약에 물가 많이 올라가면 75p 하겠네라고 이제 약간의 지금 그 내용이 바뀐 거거든요. 네. 물론 75p 할까 말까는 좀 고민스럽지만 한다고 좀 열어놓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듣기에 따라 상당히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다시 얘기했더니 금리를 많이 올리겠다 하는 쪽으로 좀 내용이 좀 다시 달리 해석이 되면서 오늘 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0.75, 0.5 더 확실하게 한번 올려버리고 약간에 올리고 조금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이미 0.5도 올린 바에 0.75 숫자는 좀 너무 좀 커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별로 좀 제가 볼 현실성이 없으니까 네. 간단히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5, 0.5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0.75 더하기 0.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그 타겟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선물 나스닥이 상당히 견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상당히 좀 이제 버티는 겁니다. 나스닥이 더 이상 안 빠져요. 안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나스닥이 잘 건드리는 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CPI가 8.3이 나오면서 약간의 뭐 피크아웃 얘기가 또 시장에서 좀 돌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0.75를 그 얘기가 돈 지는 100만 원 됐죠. 오래됐는데 사실 이제 영국도 오늘 원래 예상치는 9.1이었어요. 근데 9.1 나왔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9.1이나 9.1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피크아웃 얘기는 나와주고 있지만 하지만 피크아웃 얘기를 하면서도 그 피크아웃 하는 숫자가 너무 높은 거죠. 뭐 7.1 후반대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미 8% 넘어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사실 이제 이게 혹시 예전 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인가 6월 달에 잠깐 CPI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겪어봐야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좀처럼 제가 봤을 때 피크아웃 찍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아주 뭐죠? 그 근거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중고차가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유가 빠집니까? 안 빠지죠. 안 빠지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10분 가격도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서베이를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펀드맨의 서베이를 보시면서 FMS라고 하죠. 한번 투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S&P 500 지수에 대한 현재 이제 모습인데요. 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3,500을 보는 분들이 4월에 파란색 요 밑에 있는 겁니다. 하늘색 요고요. 5월에 아주 급등했습니다. 약 40%까지. 그 전에 30%까지만 간다고 얘기했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3,500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3,500이면 얼마나 더 빠져야 됩니까? 여기서 좀 한 약간 10% 이상 빠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안 좋아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3,500 언더까지 간다는 분들도 과거에는 약 15%에서 지금 23%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3,500을 하야하는 것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실제 계좌 앞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좀 감이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어렵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뭐라고 했냐면 딱 두 글자 이걸 보면서 쭉 봤는데 보고서 봤는데 종말 저는요 종말 저한테 정말 물어보시죠 정말 정말 제가 다르게 들었어요 다른 단어로 제가 들어서 지금 진짜, 잠깐 깜짝 놀랐는데 예아 종말 진짜 종말에 가까워 진짜 이거 보면 아 모든 게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저것도 리세션이 온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다 모든 심리는 얼어 있다 바닥이다 하고 있고 어제는 또 보였지만 현금도 많이 비중 높이고 있고 당장 장사를 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또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본다고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S&P 500에 대한 지수고요. 1,500이면 진짜.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그 우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볼 건데 약간의 그 연준의 긴축이 되겠죠. 매파적인 긴축을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는 약 그 과거에는 25%에서 30%까지 더 늘어나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리세션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겠다.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왜냐하면 이분들도 역시 똑같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은 훨씬 더 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게 전쟁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다 가진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뭐 푸틴의 어떤 건강설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약간의 좀 호재로 건강 설이 나왔습니까? 예, 혈액암 뭐 지금 뭐 아이 그건 다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루머일 수도 있는데 전쟁 그 건강과 전쟁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푸틴이 좀 이제 건강 악화가 되면 뭐 좀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전쟁이 좀 그래도 전복되면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혹시 그러다가 누구도 예상치 않은 핵 스카드를 또 할 가능성 얼마나 보여? 그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리스크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강 이상설은 뭐 쿠데타 이렇게 좋긴 한데 뭔가 좀 더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그게 좀 무대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전쟁 끝날 기미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 상당히 길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끝나야 되는데 뭐 안지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돈바스를 좀 주든지 해서
뭔가 좀 휘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 네. 어쨌거나 그 다음 그림은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그 비중 확대 축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된 거 빼기 빈 축소의 모습인데 비중 축소가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네. 지금 5월은 마이너스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만큼 이제 펀드 매니저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모습은 과거 팬데믹 때 그다음에 리만 사태 때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역시 그만큼 안 좋아 있다는 모습이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다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보고 자체가 보고 나면 되게 우울해집니다. 아. 우울해져서 저 혼자 우울해지고 말 걸려서 예. 조금만 보시고. 그래서 오늘 부사장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네. 반등을 했거든요. 사실 시장이 어제. 네. 근데 얼굴이 밝지가 않으셨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딱 느꼈습니다. 딱 봄 아시는군요. 딱 아 저를 잘 아시네요. 아, 네. 어떻게 잘 아실까?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뭔가 아침에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예. 좋았는데 또 간밤 그 미국 간밤이죠. 예. 간밤에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연준의 파월의 어떤 말을 다 재해석합니다. 이분 얘기는 어떤 결단 의지도 중요하지만 0.75까지 약간 좀 넓힌 거다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아침에 또 갑자기 나왔던 그 타깃 같은 실적이 엉망되면서 뭔가 좀 다시 얼어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왜 두려워하는 거냐면 지금은요 톡하고 건들면 팍 터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진짜 잘 가야 되는데 오늘이 가장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미 악재가 터진 그런 모습에서 얼마나 버틸지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여전히 빅테크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걸로 보이니까 좀 이따 한번 출발 상황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보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지금 숏입니다. 숏해서 숏. 빅테크에 대한 숏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비중 확대 빼기 비중 축소로 보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주식도 많이 팔고 있지만 특히 테크 쪽으로는 숏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와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2006년 8월에 가장 큰 폭으로 숏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예. 보여요. 근데 이 숏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만약에 장이 좋아지면 예. 아주 급격한 숏 커버가 들어오면서 일단 매수가 강해질 걸로 보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계속 악성분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누르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은 조금 뭐 더 빠지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일단 한번 장이 예. 튀어 오를 때 급격한 매수가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마이클한테 전화해서 그만하라고 해야겠네. 아 마이클 버려? 예, 예. 버려가지고 애플 풋 해놨다고. 애플 진짜 이안 지금 버핏과 지금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 잔챙이라고. 아닌데. 체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잔챙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이해하지만 애플은 좀 저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애플은요. 왜냐면 예. 애플은 솔직한 얘기로 1등 기업이고 보통 1등 기업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조금 어리버리네 지금. 어리버리. 네, 그런 행동. 그 테슬라 풋에서 하도 많이 이제 그 데미지를 입어서 뇌세포 좀 많이 이렇게 다이했던 소문도 했다. 있더라고. 테슬라에서 좀 많이 다쳐서. 테슬라에서. 판단을 약간 흐리다. 뇌를 다쳤구나 그때. 근데 예. 그렇게 얘기 상관없어. 네, 뭐 저희끼리 얘기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혹시 뭐 버리 지인이 있다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없을 거예요. 없을 근데. 거예요. 뭐 그런 분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좀 보시고요. 잠깐 출발 한번 지금 현재 네. 라이브로 한번 실시간 선물을 보고. 예. 곧 시작이 되겠죠. 자, S&P 500 1.19%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다우가 0.80%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1.57%로 어제 올라온 거에 한 60%를 다시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야 타깃 시장 하나 못 나온 걸 이렇게 빠지냐라고 막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거 다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건들면 또 한 번의 악몽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그 타깃 시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해석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한번 맵을 좀 이따가 볼 건데도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아, 저 어제 올라간 거 다 빠지면은 지금 보시면 어제 많이 올랐던 아마존. 3.4%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아마존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과 테슬라가 3% 2%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월마트, 코스트코, 타깃 뭐 이런 친구들이 빠지면 같이 좀 빠져요. 어쨌거나
이거 월마트 가서 구매 안 하시는데 아마존 가서 막 구매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진정한 빅테크 여기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1% 초반대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에너지가 굳건히 버틴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벌써 정치 시간 됐습니까? 지금 한 30초 남은 것 같습니다. 30초요? 예. 좀 시간 남았으니까 간단한 기사를. 근데 요즘에 기사가 위치가 바뀌어갖고 상당히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딴 얘기 좀 하시죠. 네. 예. 아니 뭐 제가 잔챙이라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건데 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검색해봤는데 프리마켓 상황에 좀 보겠습니다. 아 잔챙이라는 것은 왜 애플을 쳤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체 예. 올라가야죠. 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룹급은 발목?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잔챙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마이클 버리가 그룹급은 아니고. 아 그렇죠. 그룹급은 아니죠. 국내에 사실 인지도 때문에 좀 과. 빅쇼트 영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영화 속의 예. 주인공에서 약간 과대평가되어 있죠.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번 타깃 볼 건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라이벌 월마트하고 똑같이 빠진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시 코스트가 많이 증가한 게 네.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한번 치고 가. 진짜 치고 예, 보실까요? 치고, 예, 치고 여기서 치시죠. 예, 예. 네, 종신 의미 있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마음에 안 드죠. 예. 딱 치는 순간 이게 그 칠 때 딱 알아요. 딱 아는데 이게 딱 얼굴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예. 아니죠. 그게 어제 참 좋았는데 예. 아, 그걸 네, 어제 또... 종이 그립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늘 시장 흐름과 흡사하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이 불편한가요? 야. 뭐가 장이 안 좋으면? 아니 발로 저 마음을 반영하는 갑자기 거죠, 없던 마음을. 터널 중후군이 네. 많이 생기는 우리 혹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떼는 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흔들리는 거 봐서 생각해 보시고 자. 5월 18일입니다. 수요일 날 장 출발 상황을 볼 건데 S&P 500 1.13%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89%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은 1.62% 마이너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어제 올라간 거에 한 60% 이상 돌리고 있다는 거 미리 좀 보여드리고요. 얼마나 많이 좀 하락폭을 줄이는지가 관건인데 오늘은 저는 한 오늘 빠진 거에 한 반 정도는 메꿀 걸로 보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이 타겟에서 올라온 어떤 트렌드 올라왔는지 보시면 타겟입니다. 실시간이 22.69%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처음 본 하락입니다. 타겟이 저렇게 업스타트가 빠지면... 어제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요 업스타트 홀딩스가 어제 급등한 바에서 따라서 오늘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스 실적 발표한 기업이죠. 예. 3.15% 보통 한 1-2% 빠지고 말 건데 좀 날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하필 이때 시적 발표 갖고 좀 더 많이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아까 못 봤던 기사를 마저 보고 오늘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로우스는요 좋았죠. 그나마 좀 뭐 아까 보이는 것처럼 매출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일단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3.5일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 이제 그 로스 같은 게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제 봄에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그 외부 용품에 대한 판매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월마트는 어제 급락한 거 오늘까지 하락이 이어지면서 1987년에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여드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 펜내셔널 게이밍 여러분들 뭐 카지노는 좋아지겠죠? 아유 카지노는 뭐 아니, 어차피 뭐 이제 이제 팬데믹 끝나고 하면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쵸. 오늘도 역시 이와 관련한 제프리가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인데요. 홀드에서 바이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좋은 관점으로 보라고 할지 모르겠고요. 뭐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제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스탁 분류가 되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칩 제조업체 아날로그 디바이스 역시 주가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시고. 용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맵을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한 다음에 아 오늘 뭔가 조금 안 좋네요. 조금 의외로 색깔이 굉장히 시뻘건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애플이 1.42% 마이크로소프트 1.34% 알파벳 1.2% 메타 플랫폼 1.23%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하락을
보여주고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좀 많이 빠진다는 게 걸리고요. 예. 아마존 친구 홈디포 같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 1.72가 빠졌는데 뭐 짝 건강한 전 조정이나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역시 뭐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2.13%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도 아까 올랐다가 좀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 전반적으로 그냥 예. 단풍 색깔이 많이 보입니다. 시뻘건 색깔. 뭔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시장이.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약간 좋아진 모습. S&P 1.2%, 다우가 1%, 나스닥이 1.6%에서 1.4%로 조금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올라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제가 종치기 직전에 눈치 보는 거랑 비슷하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저 실시간으로 보여주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수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네,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장 굉장히 좋았고요. 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장 초반 이제 많이 올랐다가 매물이 어제 급격히 나왔었거든요. 장 열리고 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매물을 많이 소화하고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초반에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어제 내용상으로 굉장히 좀 건강했다. 어제 나스닥이. 어제 건강했다. 네, 근데 예. 오늘 다시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를 조금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실 지금의 장을 보면서 저점이 몇 포인트다. 뭐 여기서 10% 더 하락할 거다. 아니면 여기 10% 반등할 거다. 뭐 혹은 여기서 5% 반등한다면 10% 내려갈 거다. 사실 그런 스토리를 쓰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지수를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투자들에게는 그게 트레이딩은 기회로서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확률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특히나 지금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좋은 투자 대상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의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된 투자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나스닥이 15,000일 때 투자한 것보다 나스닥이 12,000일 때 투자한 게 더 유리하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나스닥이 뭐 3만 가면 좋겠죠. 근데 3만 가면 살 거 없을 거고요. 나스닥이 만약에 만 포인트를 간다고 하면 기회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살 만한 현금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퀄리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개선 전략에 대한 고민할 때지 뭐 저점이 얼마나 더 빠진다 오른다 거기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결국 지나고 나면 올라도 허무하실 거고요. 지나고 나서도 내려도 허무할 거예요. 그게 사실 나의 자산에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이게 약간 단타성 어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투자자로서 예.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나스닥이 저점 몇 포인트에 뭐 고점 몇 포인트 이걸 예측하는 건 투자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투자 기회에 나의 자본을 배치해야 되는데 명확한 건 작년 11월보다는 지금이 투자했을 때 승률은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건 명확한 거거든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 뭐 지금 사서 한 달을 먹는다, 두 달을 먹는다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투자한 의사결정의 승률이 더 높을 거고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지금이라도 재점검해서 반등장에서 확실히 반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리밸런싱이 필요할 거고요. 그거 역시 공부가 필요하고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안 된 쪽에 된 쪽으로 자본을 옮겨놓고 여유 현금은 의미 있다면 매력적인 자들 지금이라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게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중요하지 뭐 시장이 저점이 언제다 뭐 이렇게서 뭐 덜 빠진다 바닥이다 이런 건 뭐 사실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네. 네. 그러니까, 잘 해주셨네요. 너무 방향성에 대해서 매몰돼 버리면 투자자로서 성장을 멈추게 되거든요. 네, 지나고 보면 사실 그걸로 얻는 것도 없을 뿐더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념해서 저희가 투자에 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